제한 여러 개가 있다 이걸 하나로 하는 거죠. 블록으로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한 개를 만들어서 처리되죠. 처리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괄활동을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메인은 중괄활동 전환수까지 여기까지 한 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처리문을 작게 쓸 수 있어요. 연계 이상의 경우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연계에서 연계를 서버라고 생각하고, 여기 클래스도 중괄활동 전환하고 있네. 연계에서 연계. 아무것도 안 가져줄 수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려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이렇게 요구니까, 보이드라는 게 나와요. 보이드. 자, 보이드 표시 볼까요? 보이드. 보이드 표시 볼까요? 보이드. 뜻이 뭘까요? 그래서 보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보이드는 뭐 비어있다 없다 이런 얘기죠. 비어있다 없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여기 앞에 메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호출을 해요. 메인한테 뭔가 메인이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써는데 메소드를 이제 호출합니다. 불러요. 호출하면 메소드 안에 블락켓 안에 전화를 처리합니다. 여기 중간을 처리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돌려주게 되는데 결과를 돌려주는데 결과를 돌려줄 게 없다. 돌려줄 게 없다. 이게 이제 보이고요. 그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왜 메소드 이름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리턴 돌려주는 값에 대한 정의를 한 건데 값이 없다라고 정의했는데 없는 것이 이제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앞에 바로 앞에 호출을 하면 나오는 값의 형태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리턴 타입이라고요. 리턴 타입 그것의 형태라고 한다. 아시겠죠? 괜찮나요? 리턴 타입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드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파워블릿 공공의 스테틱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파워지나 오니까 그 메모리 주소가 변경이 되나요? 그래서 스테틱 고정을 써놓은 거야. 이거는 보이드. 보이드는 비어있는. 뭘 비어있어요? 메인이라는 것을 호출해서 실행된 것만 하나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값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온 것을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리턴 어쩌고저쩌고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제가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뭔가 누르는데 여기 리턴 타입 해가지고 메인이라는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블 클릭하시면 나와요.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도움받는 막 써보시면 메인 뭐라고요?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 이 메인은 네번째로 지정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을 다른 걸로 지정하면 메인 될까요? 아닐까요? 메인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맨 처음 시작하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메인이라고 써야 한다. 아시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작업을 시행이겠다. 다음 그 안에 가라고 있네요. 가라고 안에 있는 그것은 뭐냐. 저희가 메인 앞에 가라고 이제 스트링, 뭐, 스트링, 제가 가라고 ARGS 썼어요. ARGS 이걸 썼는데, 이거는 이제 전달 값이 아니니까, 전달 값의 형태를 넣어주는 거고요. 형태를 이제 자꾸 잡아주는 거는 선언이나 리이라는 거예요. 앞에 형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뒤에 뭔가 그걸 받아가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고 값의 형태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값의 형태에 해당되는 거 지금 현재는 스트링에 해당되는 거죠. 값의 형태는 스트링인데 여러 개 이런 얘기예요. 스트링인데 대가라고가 이제 여러 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스트링이니까 문자열 이런 얘기죠. 문자열 여러 개. 여러 개를 표시하는 게 두 개의 대괄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대괄호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 여러 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전자열 형태를 의미하고, 이거를 전,
전달되는 요 뒤에 ARGS가 전달되는 변수로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값이 빠르게 A라는 게 나오면 A가 됐다가 B라는 게 나오면 B가 됐다가 C라는 게 나오면 C가 됐다가 I 변수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RGS가 ARGS는 이제 값을 전달받는 변수로 얘기가 되고요. A를 집어넣으면 A가 됐다가 B를 집어넣으면 B가 됐다가 C를 집어넣으면 C가 됐다가 근데 여기서 대단하고 대단하시니까 그런 문자들이 여러 개 아시겠죠? 들어온다 이랬네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의미 그대로 쓰면 전달 변수라고 전달되는 값에 전달 변수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밖에 있는 놈하고 안에 있는 놈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매개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매개변수라는 말도 써요. 매개변수 아시겠죠? 전달변수, 매개변수 뭐 이런 것을 쓰시고요. 전달변수입니다. 여러 파라메터라는 단어로 써요. 파라메터 뭐 이런 것을 쓰시고요. 여기는 이 값에 따라서 아예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상황이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규변수라는 얘기 있어요. 아규 파라메터가 틀린 것 같아요. 파라메터 이 파라메터 메터 예 파라메터 이런 걸 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값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처리되는 내용이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규 메토이거나 스트링이 맞는데요. 아규 메토 여기는 아규멘트라고 ARGS라고 아규멘트 들 S 그래서 ARGS라고 쓴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ARGS라고 써서 지금은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이쪽에 용어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지금 용어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정리 하고 있는 거고 그 여기 있는 게 값이 밖에서 안으로 값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달되는 변수 전달 변수 그걸 유식하는 한자로 얘가 그 밖에 있는 프로그램과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중간에 정말 매개체 말하니까 얘를 매개변수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그 전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 파라메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쪽에 의해서 이 변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아시겠죠? 결정이 돼서 환경을 좌지우지시키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규먼트라는 말을 써요. 용어들이 상당히 많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어떤 뉘앙스로 쓰느냐에 따라서 걔를 매개변수라고 얘기하고 파라메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니까 얘기하고 얘가 이제 거기에서 그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프로그램 결정이 되니까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뉘앙스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라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거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마시고 값이 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설계할 때는 여기 데이터를 뭘로 넣어줘야지 입력되는 데이터 가로열과 입력되는 데이터 요거는 처리가 다 되면 출력이 됩니다. 처리가 다 되면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할 때 메인을 실행하면 어떤 걸로 넣어야 되고 어떤 게 나와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만 설계해야 하는 게 뭐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 짜기 전에 미리 얘를 처리하면 이런 게 나와야 한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걸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이 되게 쉬워지고요. 그걸 미리 정하지 않고 뒤집다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게 힘들어지시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가면서 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짜셨고요. 이제 요거 한 줄이 설명이 되는 거죠. 훨씬 차차군요.
프로젝트장에서 변호사한테 맞아요, 변호사. 변호사 사람은 변호사 이름은 막 오른 소속자로 써내요. 졸순자, 스트레이트 대목자로 써는데 대목자로 써서 녹색이면서 얻어봐요.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저런 플래스를 짠 거예요. 플래스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는 것 때문에 여기 스트링이 마우스가 되죠. 마우스가 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바 점 랭기 점 스트링 요 앞에 두 개가 걸려요. 점 다음에 요 두 개가 뭘까요? 자바점 LANG 자바점 LANG 뭘까요?
저희가 각각 자발하는 패키지를 맨 처음에 나 자발하는 패키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개발자들만 쓰는 건데, 자발 엔지니어들이 개발하시는 분들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되시겠죠? 쓸 수 있는데요. 쓰는데 나중에 컴파일에서 취소하라고 하면 안 되거나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못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버스팅은 이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 ARJS 6일이 변수 수준. 그 앞에 있는 선어, 타이머, 스트링 타임, 스트링이다. 아까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이 스트링 속에 ARJ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개. 아시겠죠? 여러 개가 뜨시죠? 이렇게 써야 이제 메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요 변수를 제가 지금 그 VAR EXE라는 것을 실행할 거예요. 실행하다 보면 뭐가 지금 뭐 들어가는 거고요. 스트링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메인이라고 쓰는 처음 시작된 요것이,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제 부분의 메소드도 보시면 되겠고, 메소드인데, 이런 걸로는 메인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 다 와야 메인 메소드예요. 형태를 이대로 써주셔야 돼요.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 중에 변경할 수 있는 거는 ARJS 밖에 없어요. ARJS는 변수 이름인데,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메인도 내 마음대로 줄 수 있긴 한데, 내 마음대로 주면 메인을 인정을 안 해요. 아시겠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메인은 그냥 쓰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변수 이름들은 내 마음대로 써서 전자적인 변수 이름을 하나하나 쓸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ARJS만 쓰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받아서 처리하는 로봇 나중에 데이터 전달을 받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서 실제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짜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 전달을 해줘도 제가 실행할 때 이거 실행할 때 전달을 이런 걸 해라. 다음 전달할 때 같이 전달을 받아가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됐죠? 그러면 변수화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변수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트링이고 여러 개예요. 그죠? 형태를 집어넣고 이름을 쓰다. 소문자로. 그러면 이거를 변수 처음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해요. 됐죠? 변수화에다가 넣는다. 그럼 이제 여기 교재 이 자체가 변수화인데 교재 이제 보시니까 ING 썼네요. ING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름. Y-O-Y-A-R 이거로 영어 써서요. 영어 써가지고 쓰셔도 돼요. 근데 세미프로로 쓰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처음에 말하자면 세미프로로 끝내셔야 돼요. 자바는 그 처음에 일이 끝났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미프로니. 그 다음에 여기 INT, AG가 있는데 얘는 이제 14살이에요. 14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한참 모으겠죠. 이제 중년 사람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14살이고. 이제 엔터는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불가구만한 거는 이게 처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했고 몇 주일 후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시소 주시면, 네트워크 스페이스 받으시면, 시스템 마우스 프린트에 나와 생긴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러면 시스템 마우스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자막점 레니지, 이게 뭐라고, 끝까지 뭐라고요? 패키지. 이 시스템이 뭐예요? 클래스. 여기 녹색으로, 녹색으로 되게 개념자가 있죠? 그리고 시로 되어 있고, 앞에 F자 붙여요. 웹자가 뭐라고요? 파이널. 되셨나요? 파이널. 이제 꼭 이거는 JDK 1.0부터 맨 처음 출장기부터 만들고 그런 설명이 쫙 되어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되셨나요? 그러면 점 다음에 점 다음에 와우스 뭘까요? 점이에요. 그 저희가 이런 이제 패키지가 같은거나 에버를 봤을 때도 마우스 쓰게 되시면 자바 안에 자바라는 패키지 안에 엘렌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뒤에 점이 붙었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형태를 잘 보시라고. 설명하는 형태. 형태를 잘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잘 보세요. 자바, 점! 떴어요. 자바라는 패키지 안에 렌이나 패키지가 있고, 아시겠죠? 점 있어요. LNG 패키지 안에 시스템이라는 개념자가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고 아시겠죠? 그 뒤에 점 또 붙었어요. 그러면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웃이라는